자, 이게 교과서 어떠니? 동아출판사 수학 1, 199페이지 원외방정식 확인학습 문제 문제부터 할게요. 다 풀진 않고요. 어려운 문제, 서술형 문제 뭐 이런 것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6번 보면 이게 지금 쌍문제라고 체크가 돼 있으니까 거리의 비가 2대 3인 전피가 나타낸 도형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럼 얘는 뭐 그림을 그려도 되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6,0. 이게 그냥 직선이 있네요. 얘가 A, B라고 해봐요. 거리 비가 2대 3인 점 P니까, 사실 거리 비가 2대 3이라고 하면, 요 직선일 경우에는 보통, 아, 이게 2대 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공간상에서도 어떤 점인데 이게 2대 3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합니다.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래서 점 P를 x,y라고 설정을 해.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4,0, b는 6,0이니까 AP의 거리와 BP의 거리가 2대 3이란 소리만 맞추면 돼. 그래서 AP의 거리는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루트. BP의 거리는 6 마이너스 x, 아, 그냥 x 마이너스 6으로 할게.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루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2대 3이다 이렇게 되니까 얘에 곱한 것과 얘에 곱한 것을 치고 써줘야겠죠. 그래서 2 루트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3 루트 x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루트 없애지기 위해서 제곱하겠어요. 그럼 4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9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전개하면 돼.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플러스 y 제곱 하고 4를 곱하고 얘는 9 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한쪽으로 다 몰겠어요. 이쪽으로 다 몰자. 그러면 얘는 원래 9x의 제곱 마이너스 곱할 72x 플러스 9, 1은 96에 54 플러스 9y의 제곱에서 뺀다. 얘를 빼면 되겠지. 그럼 4x의 제곱 빼기 근데 플러스가 돼서 48x 빼기 4312 46에 24 144 그리고 마이너스 4y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는 0이잖아. 그래서 얘는 5x의 제곱 플러스, 와, 얘는 왜 이렇게 숫자 크니? 5x 제곱 하고 얘는 100 몇이야? 120x 얘는 없어지고 플러스 5y 제곱. 생각보다 간단히 나온다. 5로 나눌 수 있겠네요. x의 제곱 플러스 2 4x 플러스 y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원외 방정식 형태로 고칠 수 있겠어요. x 플러스 12의 제곱 마이너스 144 플러스 y 제곱 0이니까 얘는 결국 x 플러스 12 플러스 y 제곱은 12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12,0이고 r은 12인 원외 방정식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타낸 도형은 원이고 이런 설명을 쓰면 돼. 그럼 여기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얘는 그냥 조금만 더 확장을 하면 원래 이렇게 돼요. 어떤 두 점이 있는데 거리가 2대 3인 점은요, 요점 하나죠. 근데 이렇게 될수 있어. 2대 3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계속 연결하다 보면 이런 원이 생겨.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렇게 어떤 두 A, B 두점 사이에 비례가 일정한 점은 항상 원이 되는 거고 이걸 직선을 생각할 때 얘는 내분, 얘는 외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